자,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가 이 강의를 한 20일에 걸쳐서 찍는 것 같은데, 찍는 게 아니라 녹음하는 거죠. 보통 이제, 강의 하나, 자격증 하나를 이렇게 완강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신강, 뭐, 새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강의는 좀 날림이 되기 쉬워요. 지금 제가 찍는 것도 한 20일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날림이 되기 너무 날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고품질의 퀄리티의 강의를 만들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찍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X.25 TCP/IP 뭐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얘네가 이제 다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고 정보 처리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인데요. 사무자동화에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고 디테일함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얘네들도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고 가는 것이 고득점에 좀뭐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X.25의 특징은요. X.25는 뭐였죠,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뭐야? DTE하고 DC, 단말기하고 제어 장치하고 모뎀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규정임, 규칙입니다. 얘는 누가? ITU-T 권고 아니고요. 패킷 교환망에 대한 그러한 규칙이었죠. 기억나세요? X.25. 자, 다음에 흐름 및 오류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요.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의 원활한 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 절차고요. 전송 품질이 우수하고 가상회선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한 개의 회선에 다수의 논리 채널을 나눠줘서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OSI 계층과 같이 3계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거 매칭해서 물리 계층, 그다음에 프레임 계층, 그다음에 패킷 계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객관식으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물리, 프레임, 패킷 이렇게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고 막 그러겠죠? 근거리 통신망도 세 개였고, 그지? 그래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시험 문제, 시험 보려면 봐야 되니까. 근데 사무에선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나 외우기 싫다로 안 외우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계층은 뭐, 하드웨어 제어인 거겠죠. 그래서 OSI 7 레이어의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얘네는 X.21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한대요. 그다음에 DTDC 접속에 필요한 물리적 접속 방식을 정의를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 계층이 또 나오네요. 자, 프레임 계층은 OSI 7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하고요. LAPB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대요. 그다음에 패킷 계층 같은 경우에는 OSI 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이래요. 그래서 가상회선을 이용을 해서 경로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패킷 계층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패킷으로 조립 분해하고 패킷 단위 오류 및 제어, 오류 제어 및 흐름 제어를 담당한대요. 자, 다음에 이제 TCP/IP에 대한 내용인데요. X.25는 어디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DTP하고 DCE에 연결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TCP/IP는 앞에 시간에서도 나왔었듯이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TCP라는 놈하고 IP 프로토콜 이렇게 구분이 되고 OSI 계층에서 이야기하면서 TCP와 IP가 각각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었죠? IP 뭐였어요? 경로 설정하는 네트워크 계층이었고요. 그다음에 TCP는요. 어떤 데이터를 실제 전송하는 뭐야? 전송 계층이었죠?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트워크 계층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계층. 자, 그래서 TCP가 IP보다 상위 계층에 존재하죠. 그래서 물대 네트니까, 그지? 내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TCP는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전송 계층에 해당한대요. 접속형 서비스고요. 전 이중 전송 서비스고 신뢰성 서비스예요. 네, 요것하고 이제 그 매칭이 되는 게 앞에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UDP예요. 자, UDP는요, 무슨 특징이 뭐가 다르냐면 바로 비신뢰성입니다. 비신뢰성. 아, 선생님, 신뢰성이면 그냥 이거 TCP만 쓰면 되지. UDP 비신뢰성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쓰나요? 이러시는데요. 자, 인터넷 쓸 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보는 방식이 바로 UDP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 TCP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UDP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냐면, 전송을 하다가 말이에요. 회선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니면 잡음이 발생을 해가지고 잠깐 끊겨요. 그 여러분들 보면은 그 동영상 보다가 뚝뚝 끊기거나 음악 듣다가 요즘엔 워낙 회선이 좋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본다든지 할때 버퍼링 말고 버퍼링 말고 중간에 이제 회선에 그 트래픽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신뢰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100을 얘한테 보내요.
클라이언트한테 백을 보내면 백을 완전히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스톱 앤 웨이트 해가지고 ARQ 기법 배우셨죠? ARQ 그죠? ARQ처럼 얘가 제대로 받았는지를 100% 확인을 해요. 만약에 50 가다가 잘못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다시 다 보내. 처음부터 다시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동영상 보다가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에? 그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지. 과감하게 중간에 1초 정도 끊어지는 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UDP 프로토콜입니다. TCP는 그래서 신뢰성이 있고요. 얘는 비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에 이제 패킷 다중화, 오류 제어 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TC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접속형이고요. 뭐라고요? 신뢰성 서비스를 갖는다라는 거. 전이 중요하면 당연한 거고. 다음에 이제 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OSI 7 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고요. 비연결성, 비신뢰성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송 형식을 갖고요. 기능은요, 패킷 분해 조립, 포스트 주소 지정, 경로 선택을 한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경로 주소 지정, 이런 것들이 IP 프로토콜에서 하는 애고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예, 오류, 흐름, 순서 제어. 예, 이런 애들이 되겠죠. 자, 얘는 접속형이고요. 얘는 비접속형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TCP/IP의 구조도요, OSI 7계층에 대응을 해서 총 4개의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인 링크 계층은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같은 기능에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 인터넷 계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는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표현이나 세션 계층이 필요 없이 그냥 응용 계층만 구성이 된다라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계십시오. 얘네는 뭐 링크 계층 뭐 똑같습니다. 항상 프레임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소 지정이나 경로 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어딨니? 여기에 저 이제 ARP라는 것하고 RARP라는 게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좀 중요한 토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계층 내에서 우리가 이제 ARP와 RARP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보시면은요. ARP라고 앞에서 우리 맥 어드레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 랜 카드에서 우리 보시면은 랜 카드에 하드웨어에 주소가 있어요. 고유한 주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더라 얘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던가? 아, 자세히 나와 있네. 요게 바로 맥 주소입니다. 얘는 랜 카드에 고유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CO 16진수로 해 가지고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다수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주소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드웨어적인 주소 얘하고요. 그 IP 주소라고 하는 애. 이 IP 주소는 뭐예요, 우리?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소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얘는 논리적인 주소고요. 얘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주소예요. 실제 주소 하드 이 랜 카드의 주소란 얘기야. 걔하고 매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이 바로 ARP입니다. 오케이? 그 프로토콜이 바로 ARP 프로토콜인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물리적 하드 주소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가 ARP예요. 그리고 RARP는요 반대로 호스트 물리 주소를 맥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를 뭘로? IP 주소로 얻어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이거 두 개 종종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ARP는 뭐라고요? 인터넷 주소를 맥 어드레스에 매핑시키는 거. 반대로 RARP는 맥 어드레스를 IP 주소에 매핑시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ICMP와 IGMP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전송 계층에는 앞에서 우리 그 제가 말씀드렸던 TCP하고 UDP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연결형이고요. 얘는 비연결형, 비신뢰성이에요. 얘는 연결형, 신뢰성이고요. 자, 응용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송수신한대요. FTP, SMTP, SNMP, 텔넷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FTP는 파일 전송하는 애고요. 얘는 뭐냐면 심플 메시지였나 메일이었나 심플 메일일 겁니다. 메일 트랜스퍼 이렇게 되나? 프로토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일을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심플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메일 전송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샌드 메일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요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SMTP는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냐면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막 쓸게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SNMP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텔넷, 얘는 원격 접속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네 개의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애들도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한 재정 기관이 나오네요. 앞에서 우리 계속 나왔었어요. ISO가 뭐냐, 뭐 ITU가 뭐냐, IEE는 뭐냐, IEC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얘네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3년에 하나? 3년에 한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좀 보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O는 뭐예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죠? 본토 발음으로. 자, 또 ITU는 Initiation. 암튼, 예, 이렇게 된다. 그냥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볼 때, 가끔 나옵니다. 이제 IT 기사 쪽 보면. 자, 공중 데이터망에서 사용되는 DT, DC 간의 상호 접속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권고안은 그랬습니다. DT하고 DC 연결하는 거 우리 앞에서도 봤었고 또 나왔죠? X.25. 그죠? 인터넷에 사용하는 통신용 프로토콜, 필수 프로토콜, TCP, IP. 그죠? 다음 중 인터넷 관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TCP, IP는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의 결합적 의미로 TCP가 IP보다 상위, 당연히 맞죠? 그죠? TCP/IP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TCP는 OSI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되고, I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응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TCP는 뭐였습니까? 전송. IP는 네트워크 계층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I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TCP/IP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할 때, TCP/IP 등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윈도우즈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속성에, 우리 이제 TCP/IP에, 우리 이거 넣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뭐 넣어요? IP 주소 넣죠? 그 다음에 서브넷 넣죠? 그 다음에 뭐 넣어요? 게이트웨이 넣죠? 그 다음에 여기 DNS를 넣습니다. 이제 DNS는 뭐 이거 서버 주소가 돼요. 이것도. 그래서 각 인터넷 ISP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메가패스라든지 아니면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데 서버들이 있거든요. 다. 대학에도 있고요. 큰 회사들에도 이제 다 DNS 서버가 있습니다. DNS가 뭐라 그랬어요? 숫자로 된 IP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문자로 변경해 주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서버를 뭐라고 한다? DNS 서버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 없는 건 뭐가 되겠어요? 자, URL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야. 이건 워드 문제야, 이건. 자, 다음 중에서 TCP IP 구조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UDP, ICMP, ARP 다 맞는데요. 자, SNA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시간에서 OSI 7레이어 배우셨죠? 개방형 시스템. 요 규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게 어느 회사더라? 애플이든가, 어딘가 대리든가 해서, 자기들끼리, IBM인가 보다, IBM. IBM 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미리, 이러한 그 계층을 만들어 놔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SNA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종 나와요. 오답으로. 오답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종종 나오니까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OSI가 규정, 이것도 협회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약속하기 전에, 표준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런 기술이다.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좀 외울 것도 많고 하지만, 뭐 자격증 한번 취득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재밌게 공부해서 또 제가 또 강의하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 많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가 약간 좀그 강의마다 좀 시간이 좀 길었어요. 보통 한 10분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10분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20분 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뭐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더 상식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셨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한번 쑥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보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